이종석 사장님은 오늘도 신바람나게 장사 중인데요. 판매 품목은 단 하나, 통닭. 네, 손님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고 웃으라고. 웃으라고? 그래, 웃으면서 재미있으면 또 와서 통닭도 사고. 낙성대 여기 있는데 우리 매장에. 메뉴라곤 오로지 튀긴 닭 하나. 하지만 옛날 통닭 맛으로 승부한다는데요. 이미 유명세를 톡톡히 치렀답니다. 그렇죠. 요거 이제 먹는 음식이니까 이제 맛으로 승부하는 거지. 닭이. 네. 자신 있게 보여주겠다는데요. 닭이에요? 예, 양념 돼 있는 거. 아, 이게 좀 양념이 돼 있나 봐요. 그렇죠. 양념이 이제 우리만의 이제 노하우로 양념이 돼 있는 거지. 튀긴 닭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맛의 비밀은 양념과 깨끗한 기름. 가격도 싸게 팔지만은 내가 먹는 것처럼 깨끗이 기름을 매일 청소해가지고 깨끗이 갈아서 해드리니까 먹어본 사람들이 오는 거죠. 네. 이 파우더도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 한 17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재료가 과일서부터 시작해서 몸에 좋은 게 17가지. 튀김가루나 밀가루에 쓱쓱 묻혀 튀겨내는 게 아니라는데요. 파우더와 물 배합까지 신경이 꽤 쓰인답니다. 아유, 그럼 뭐든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머리를 써야 돈 벌려면은 열심히 해야. 한 4시 조금 넘어서 이제 먹을 시간, 요 통닭은 이제 먹을 시간 돼야 나가니까. 슬슬 초고를 좀 하고 준비 좀 해두셔야겠네요. 예, 예. 젊어서부터 달게 인생을 걸고 장사를 하다 보니 아가씨 한번 못 만나봤답니다. 52의 노총각 사장님. 데이트는 못 해봤어도 손님과 만나게 될 이 시간이 가장 설렌답니다. 그날 팔 통닭은 꼭 시식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데요. 아우, 맛있네. 아주 고소하니 담백하고. 매일 먹는 닭이 질릴 법도 한데 사장님 입에도 맞으니? 이제부턴 본격적으로 장사 돌입. 손님들이 일찌감치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계가 꽉꽉 차 들어가네요. 이제. 준비도 다 됐겠다. 이제부턴 사장님 동무대. 구수한 노래로 손님들을 맞는데요. 처음엔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도 수차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종석 사장님의 바람은 단 하나. 시장에 오는 사람들, 팍팍한 삶에 잠시라도 웃음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이미 충분하답니다.